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아, 요즘처럼 이렇게 뭐 난치병, 네. 뭐 이게 불치병, 뭐 희귀병 이런 게 많아지는 게 사실 뭐 겪어보지 못한 것 네, 네. 같아요. 우리 이제 뭐 저희가 이게 예전에는 뭐 수술을 막 하고 네.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사실 만날 일들이 별로 없었기도 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예전에 뭐 미국에 막 희귀병이 막 있어 이건 미국 이야기인가 보다 네, 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점차 우리나라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그렇죠. 게 진짜 좀 당황스럽고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실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해결 안 되는 문제 네네. 이게 이제 난치병, 희귀병으로 자꾸 이제 옮겨가는 게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사례도 자기 본인은 5년째 네. 낫지 않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뭐, 네. 말이 5년이지, 5년 동안, 아, 와. 절망스럽겠어요. 예, 안 낫는다. 네. 이러면 진짜 엄청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은 더 갈 병원도 없다고 합니다. 더 갈 병원이 없어가지고 검색을 이제 혼자서 네, 뭐 네. 어떻게 이제 해결해 보려고 막 하다가 또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고 또 이제 카페에 글을 남기셨는데요. 힘들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고 그래요. 와, 도대체 네. 얼마나 이제 힘드실까. 최근 2개월간 갑자기 심해져서 일도 그만뒀습니다. 네. 일도 이제 못할 지경인데, 그렇죠.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삶이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런 뒷받침이 되어야 네, 네. 삶이라는 게 이제 이게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런 경제적인 활동 자체를 못하게 되면 이제 거의 인생이 막 바닥으로 이제 꺼져가는 듯한 이런 느낌을 실제로 많이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세상 살기가 싫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가 뭐 자살률 뭐 굉장히 상위 랭킹으로 그렇죠. 뭐 거의 뭐 다른 나라가 따라오기 정도로 뭐 1등이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이런 이상한 지금 세상을 겪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된 통증이 네. 흉통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흉통이면 우리 보통은 와 심장? 뭐 이거 그렇죠. 먼저 생각하지 네. 않습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진짜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급하게 처음에는 이제 뭐 혹시 문제가 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막 찾아다녔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희한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요. 그 부위가 쇄골 있는 부위다 네. 보니까 이게 심장도 아니고 폐도 아니고 뭐 목도 아니고 뭐 이상한 여기 쇄골에 네네. 뭔 통증이냐 부러진 것도 아닌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당장 그냥 조금 아픈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부는 멀쩡한데 옷이 닿으면 너무 따갑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 감각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뭐 네일을 입은 게 뭐 느껴집니까? 뭐 셔츠를 그렇죠. 입은 게 느껴져요. 네. 안 느껴져야지 정상인데 이분은 너무 따갑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밖에 나갈 때 벗고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겨울이면 또 더 이제 문제가 되니까 혼자서 고생고생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피부 겉이 아니고 속이 간지러운 느낌이에요. 이것도 진짜 답답한 증상인데. 그렇죠. 겉이 그러면 긁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속이다 보니까 이게 긁어도 효과가 그렇죠. 없고 눌러도 네. 때려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게 이게 진짜 제일 골치 아픈 건데 시리고 불쾌한 감각까지 같이 동반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런 이상 감각이 지금 이분은 쇄골이지만 다른 부위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등도 많습니다, 실제로. 네, 등도 네. 많고 뭐 네. 이게 다리에도 많고 뭐 이상한 뭐 다리면 그냥 하지 뭐 불안증이다 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쇄골이다 보니까 또 하지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또 비슷하게 또 이제 취급은 또 당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병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로 시간은 계속 갔는데 그만하게 계속 지내다가 최근 2개월 동안에는 이제 강도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게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가 뭐 아무도 뭐 모르겠다니까 포기했다가 다시 이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제 다닌 병원이 당연히 이제 뭐 여기 저기서 다 안 된다 하니까 대학병원을 이제 찾아가야지 되겠죠. 그렇죠. 그죠? 뭐 우리나라 이제 유수 이제 대학병원을 이제 찾아갔는데 대학병원인 네 곳을 갔다고 합니다. 와, 그럼 다 갔네요. 우리가 따지면 네. 어디 가겠습니까? 네, 뭐 서울대, 뭐 세브란스. 그렇죠.
삼성, 아산 딱 이렇게 생겼네요. 그렇죠. 네. 뭐 성모병까지 뭐 사실 뭐 한 다섯 개 정도 되는 것 중에 네 군데나 가가지고 했는데 한 곳에는 뭔가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 세 군데에서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곳은 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사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폐 CT도 찍었다고 합니다. 뭐 폐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요추, 경추, 흉추, 뭐 MRI까지 다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혈액 검사도 다 했는데 자가 면역 질환인가 혹시 유전의 문제가 있나 다 검사를 해도 효과가 뭐 문제가 있는 곳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황당하겠죠. 네, 네. 진짜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요. 문제가 있는데 이걸 당장 뭔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되게 많이 겪는데 목에 디스크가 있지만 이거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런 의미라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 진짜 목이 깨끗한가 정상이에요. 보다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뭐 집에 MRI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네. 괜찮다고 했지만 저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씀해서 딱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있는데 이제 그분은 거기서 이것 때문은 아니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또 다른 걸 찾고 있어요. 네, 네.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이제 목의 문제는 아니니까 이제 다른 문제들을 이제 또 찾아서 이제 계속 이제 다니시는 건데 이 문제들을 이제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지금 죽을 것 같고 힘들잖아요. 네. 굉장히 힘든 거를 만약에 이제 100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100이라는 원인이 한 가지가 딱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문제로 딱 생기는 게 거의 드뭅니다. 뭐 있다면 사고 뭐 이런 거죠. 감염 뭐 이런 거나 이제 뭐 100의 문제를 이제 한 가지 원인으로 찾아낼 수 있는데 되게 만성적이고 오래 가는 문제들은 뭐 10, 뭐 20점, 네, 네. 뭐 5점, 2점, 뭐 30점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10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목의 문제가 괜찮다고 했지만 그게 10점짜리일 수 있어요. 네네. 뭐 20점짜리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70점, 80점이면 돼야지 우리가 좀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당신은 20밖에 안 되니까 이런 의미가 이제 숨어 있다는 네네. 겁니다. 혈액검사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물론 혈액검사를 이제 해보면 색깔로 이제 진하게 나타나는 빨간색, 뭐 파란색, 뭐 병을 따서 그냥 이제 굵게도 나타나고 이런데 그런 문제들이 확실하게 있는 것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3점짜리 뭐 5점짜리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 척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 다 이제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찾아내 가지고 다 하나씩 제거를 해 줘야 결국은 내가 100점짜리에서 20점으로 되면서 조금 이제 견딜만하고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조금 더 이제 치료를 좀 더 하면 그게 뭐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유지가 되거나 이런 상태로 이제 일상을 지내게 이제 되는데요. 그걸 이제 하나도 찾지 않고 한 가지 원인으로만 해결하려면 결코 답을 찾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별 문제들이 없으니까 그냥 혹시 이제 뭐 진통제 뭐 약 뭐 이런 약들을 이제 소염제 뭐 이런 약들을 좀 먹으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약 처방을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꾸준히 먹었어요. 진짜 뭐 그냥 뭐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약을 드셨겠습니까? 이 약을 보면 뭐 이게 이런 통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흔히 들어보셨을 약들입니다. 가바펜틴, 에트라빌, 진통제 뭐 이런 거죠. 리리카, 심발타 이건 이제 신경에 이제 작용하는 것들이고 폭세틴, 알프람 뭐 이런 이제 알프람이면 진정제죠. 소론도 이게 뭐 스테로이드 소염제고 익셀, 그다음 벤자민, 센시발, 리보트릴, 울트라셋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여러 종류. 그러니까 물론 한꺼번에 다 드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뭐 이거 먹다가 안 되니까 저걸로 바꾸고 또 이제 다시 조합을 해보고 뭐 이런 이제 시간들을 쭉 지내면서 했을 텐데. 이걸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먹어도 문제고 다 먹으면 더 문제고 이렇게 되는 이제 약들인데 이 약을 개수 이런 약들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몸이 나아진다기보다도 이상한 다른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뭐 더 처진다거나 뭐 이제 기력이 없어진다거나 통증이 다른 곳에 생긴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분도 하는 이야기가 효과 있는 약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도. 네네. 그러니까 약 종류가 벌써 이제 10가지가 넘는데요. 이 중에 하나도 없으면 그럼 이제 도대체 무슨 약을 먹어야 되나. 이게 이제 자기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없어도 정신과를 가야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주변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면 너 너무 예민해. 과민하고 네. 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아. 네. 너 꾀병 아니야? 뭐 이러니까 정신과를 가봐. 이런 권유를 처음에는 들어도 이게 이제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꾸 들으면 나 진짜 문제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과 진료도 결국은 6개월을 했는데 나아지는 거 없고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로 계속 네. 이제 대학병원 이제 다닌 거죠. 또 이제 뭐 결국은 아산 아니면 삼성으로 이제 결국 가게 이제 되는 건데 신경과 진료도 받는데 모르겠다니까 나 이제 어떡하냐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고민을 하신 겁니다. 이 통증이라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다. 그렇죠. 그렇죠. 왜 쉽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일단 이제 통증이라고 느끼는 거는 예를 들면 여기에 뭐가 찔렸다고 해볼게요. 그럼 손가락이 느끼는 게 아니라 뇌가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얘가 문제가 없더라도 얘하고 관련된 신경의 경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신경의 경로에 다른 문제가 있어도 얘는 아 손가락에 통증이 있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가 더 쉽게 말하면 결국 한강 하류라고 해볼게요. 한강 하류가 오염됐어. 굉장히 오염됐어. 근데 그 오염이 된 거를 이제 뇌가 느끼는 거고요. 그 오염이 된 거를 따지고 보면 이제 팔당댐에서 내려오면서 뭐 중랑천이고 뭐 안양천이고 양재천이고 이제 모여가지고 된 게 결국 아파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꼭 해당 부위에 문제가 없더라도 그 해당 신경 관련된 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 거기에 통증이 있다고 여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냥 가끔은 생겼다가 없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신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극이 들어와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깁니다.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는 유해 자극이 들어오네? 그러면 그 신경에 문이 있거든요. 문을 그냥 확 열어버려요. 그래서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뇌는 아 이거 정말 유해하니까 나쁜 자극이구나 하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그걸 기억하고 강화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이 조그만 오솔길이 이제 대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그만 자극도 뇌에서는 결국에는 통증으로 여길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내가 여기 다친 예를 들면 해당 부위에 문제를 찾지 못했다 그러게 되면 이제 다른 것만 열심히 찾을 텐데 그걸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은 어디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을 찾을 수 있지만 여기 조금 바라보고 조그만 눈으로 여기 조금 봐보고 문제 없네 여기 봐보고 여기 봐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문제들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아 여기에 문제가 있겠구나 해당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내장기관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이 사실 네. 이제 1년 전에 이 글을 쓰셨어요. 네, 네. 1년 전에 글을 써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검사를 좀 더 해보시고 또 MRI 찍은 것도 좀 더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문제가 이제 관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라고 네, 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아니 그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뭐 지금 이 문제를 찾으려면 다른 걸 찾아봐야 돼 이렇게 하면서 또 1년을 또 지내셔가지고 네. 최근에 1년이 지났어요. 증상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5년 희귀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6년 차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도 해결을 결국은 본인 스스로 뭔가 다른 걸 찾아가지고 네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알려드려도 아 이게 참 어렵구나.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방법밖에 없다. 전체에서 문제를 찾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부분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연을 이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꼭 한번 이렇게 좀 제대로 결심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이제 또 해봤자
똑같습니다. 예, 다른 문제들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위에 생겨져 있던, 지금은 이제 쇄골통증인데, 이상감각인데, 이런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 부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게 전체 속에서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기게 됐는가를 한번 따져보는 것이 지금은 가장 급선무이다. 근데 그걸 누가 봐주냐는 거예요. 네. 봐주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 뭐 지방에 사셔도 뭐 좀 먼 길이지만 네. 한번 오시면 또 도움이 되고, 또 아니면 또 지방에 어디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또 그 지방에서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같이 이제 고민도 좀 해보고 또 알려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끝내기 전에 그래도 한번 힌트를 좀 드려야 되니까 네. 저는 두 가지는 꼭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신경의 경로상에서의 문제가 되면서 그게 예민도가 올라가면서 통증으로 느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팔에서 올라가는 이런 신경은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팔에서 들어가는 신경의 경로를 보면 결국 목을 통해서 뇌로 가겠죠. 그러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이 신경이 들어가는 입구 어디에서? 척추에서. 척추 입구 부분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게이트가 있다고 했죠. 문이. 그 문이 어디 있냐? 뇌간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쓸모없는 정보들, 이런 기본적인 이런 일상적인 정보들은 아, 너 괜찮아 하고 이제 끊어줘야 되고 실제로 약한 정도의 통증은 그쪽에서 하향 억제기라고 해서 다 억제를 해버리거든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문제는 결국 혈액순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목과 상부 등에 대한 점검과 치료를 해주시면 제가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속이 간지럽고 뭐 불쾌한 이런 이상한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포, 만성 세포 탈수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네, 네, 네. 특히 이제 이분 같이 약을 또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더더욱 그게 더 심화되고 맞아요. 특히 이제 가렵다고 표현하니까 아마 항히스타민제를 계속 주실 거거든요. 항히스타민 자체가 또 이 탈수를 더 저장시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성 탈수만 처음에만 잘 어느 정도 교정만 해줘도 증상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조금 더 나아가서 왜 그럼 내가 만성 탈수가 돼 있을까를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은데 대부분 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점점 뭐 해결해야지 될, 네. 찾아봐야지 될 곳이 이제 너무 많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한번 꼼꼼하게 그렇죠. 살펴보고 6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6년 세월 동안 직장까지 그만둬야지 되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네. 바랍니다. 이분은 제가 이렇게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는데. 좋아집니다. 네. 치료를 제대로 받으면 네. 금세 좋아지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라도 좋은 치료를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프지 마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